자, 이제 달이 물병 라시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물병 라시는 이게 토성이 다스리는 공기 원소의 라시로서 달이 물병 라시에 있으면 중립의 범위를 얻게 됩니다. 달은 토성에게 적이지만 그러나 물병 라시에 있는 달은 아그 라시에 있을 때보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달 자체가 이게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또 유동적인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지적인 공기의 원소를 가진 물병 라시에게 되면은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아그 라시에 있을 때보다 더 적절하고 좋고 나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성의 라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병 라시에 있는 달은 어떤 제한되거나 규정되거나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억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든지 휴머니스트적인 이런 아이디어,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하거나 사이킥 능력이 탁월하고 특히 명상을 통해서 높은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탁월하게 됩니다. 다른 물병 라시에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큰 단체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떤 큰 파티라든지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아주 즐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금 마련을 하거나 혹은 어떤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그런 행위들에 참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병 라시 자체가 그룹을 다스리는 그룹의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휴먼 소통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그런 라시이기 때문에 달이 물병 라시 있으면 이렇게 큰 그룹의 보통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유대감을 쉽게 느끼고 또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테마를 가지게 됩니다. 물병 라시는 이렇게 마켓 시장을 다스리는 그런 라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물병 라시 있는 달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다니면서 자기 설교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표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달이 물병라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협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물병라시에 달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병 라시가 가진 기본적인 드라이브는 관심이 있는 상호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의 문화를 섞으면서 공유하고 또 서로 간에 상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교류적인 그런 이득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병 라시는 양의 라시죠. 그래서 남성적이고 이게 토성이 다스리는 이지적인 공기의 라시입니다. 그래서 물병 라시에 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좀 예리한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경향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기발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들을 개념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짙게 됩니다. 토성이 다스리는 라시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지나치게 이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좀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그러나 현실과 직접 부닥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고난 이게 예리한 인지 능력을 더 다듬을 수도 있는 그런 잠재성이 탁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병 라시 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검소한 그런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의 바르고 교양을 갖추고 있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소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종교라든지 신에게 높은 존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렇게 출세라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에 좀 세상을 좀 등지거나 혹은 수도자적인 언둔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독트린 설교자로서도 큰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병 라시달이 여기 차트에서 좋은 요가 조합이라든지 아바스타스 등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반듯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휴머니스트들이 많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창조적이면서도 좀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훌륭한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가 사상가들이 자주 있습니다.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작은 디테일이나 이 세부 사항까지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좀 완벽주의자 기질이 강하고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면서도 청명한 이지를 가진 그런 신비주의자, 미스터리한 신비주의자이거나 혹은 점성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병을 하시는 이렇게 어깨에 빈 물병을 든고 나르고 있는 그런 남자의 심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 물병은 뭔가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라시에 달이 있는 사람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 있을 때 아주 확신감 있게 자신 있게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독트린 이상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채우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트린을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프로젝트 등을 참여하는 것을 아주 즐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물병 라시는 고정적인 라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좀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한 그런 봉사라든지 서비스를 잘하고 자기 감정은 억제하면서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사생활과 일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그런 확실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물병 라시에 달이 있으면서 좋은 역할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달이 물병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조합이나 하우스위치 등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에도 잘 걸리고 사람들을 회피하는 그런 도피주의자 성향도 있고 어떤 사회활동을 좀 주저하는 자기 고립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회의, 자기 의심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이용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 자주 사로잡히는 그런 비해망상증을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을 많이 하면서도 순진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오히려 더 잘 당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과도하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기략이나 술수를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 기질들도 다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저하거나 무엇을 할 때 망설이거나 부끄럼을 많이 타거나 그리고 또 스스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강박관념에 자주 시달리는 그런 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외로움을 타는 반면에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단체이든지 자기를 구속하거나 이 컨트롤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늘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늘 허덕거리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이렇게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이상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한 컨셉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이렇게 단체로부터 좀 따돌림을 잘 당하는 그런 외톨이 기질도 강합니다. 건강상으로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혹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이 우울증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혹은 다리 아랫부분에 물병라시가 나타내는 다리 아래 종아리 부분에 어떤 이렇게 발목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거나 혹은 신경계 불안에 시달리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다리 물병라시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하우스에 있거나 안 좋은 여건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이 물병우라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화성은 물병우라시 있으면 중립의 범위를 얻게 됩니다. 물병우라시의 로드인 토성은 화성에게 중립이지만 그러나 화성은 토성을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물병우라시에 있는 화성은 대체로 편안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병우라시는 공기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기지일 화성의 불을 좀 지피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토성이 로드하는 온라시인 흙의 원소를 가진 아그라시에서는 이렇게 불처럼 성급한 화성의 기질을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흙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성이 가지고 있는 성급한 불의 기질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화성은 고양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토성이 물라라시인 물병라시는 이렇게 화성이 중립의 품위를 얻게 돼서 화성이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좀 미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병우라시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체계에서 아주 복잡하면서도 질서적으로 서로 연계된 그런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하는 그런 마켓 장소를 다스리는 라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이든지 사람이든지 개념적으로 좀 컴플렉스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특성이 물병우라시 화성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병우라시 화성은 좀 어떤 추상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개념적인 철학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질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리어로서 어떤 과학자로서 어떤 개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아주 능률적이고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물병라시 화성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키텍 건축사라든지 컴퓨터 엔지니어라든지 우주과학자들로서 이러한 크리어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성도 크게 됩니다. 혹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의 점성학을 개발하는 파이어니어로서 개척자로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영웅적인 기질이 다분하고 독립적이면서도 이 경쟁적인 그런 기질이 강한 화성은 이렇게 물병우라시처럼 동등하고 평등하고 세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병우라시의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기질이 좀 진취적인 기질이 좀 억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이전에 어떤 연결성이 없던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세상 물체들 사이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로 자기를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물병우라시 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우라시는 어떤 영역에서든 이게 선두자 파이어니어로서 이 효과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잠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이 물병우라시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게 부정적인 효과들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물병우라시 화성은 기질이 잔인하거나 그래서 쉽게 좀 마약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자극물에 좀 잘 도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신경 불안정적인 증세를 잘 경험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자녀수도 대체로 좀 적은 경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열악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좀 낮은 계층에 어울리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혹시 자기의 인생에서도 좀 어렵거나 좀 가난한 시기를 거쳐야 되는 그냥 부정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불평, 불만도 잘하고 좀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가 운명의 희생양인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잘 시달리기도 합니다. 혹은 이렇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상으로 아주 단순한 그런 기질이 있어서 뭐든지 가슴 속에 오래 담고 두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움도 물병우라시 화성이 자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 물병라시 있으면서 좋은 요가 조합이라든지 하우스 위치, 아바스타즈 등등이 있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취약한 효과들이, 부정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누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건면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이 액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탁월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늘 무엇을 하면서 좀 바빠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도 커가지고 뭐든지 좀 크게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빠르고 특히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데서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라시는 이렇게 이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병라시에서 좋은 상태에 있는 화성은 특히 과학자로서 탁월한 재주를 잘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명한 논리적인 그런 예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머리 서는 것을 아주 잘하고 즐깁니다. 또 행동하는 방식도 좀 디스플린적인 군기적인 성향이 짙고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좀 끄는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을 좋아해서 사회적으로든 자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빠르고 또 쉽게 열정이 달아오르고 또 쉽게 식기도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기질들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주 빠르고 어떤 모험도 즐기고 이렇게 어떤 세일즈라든지 상업 선전이라든지 경쟁을 하거나 어떤 컨테스트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한 능력, 기질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아주 빠르게 효율적인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화성이 물병라시에 있으면서 좋은 여건화에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화성이 물병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하우스 위치, 아바스타스 등등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 아주 조심성이 부족하고 좀 경망스럽거나 언행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일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부정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집이 강하거나 좀 독재자처럼 굴거나 혹은 태도가 좀 너무 강압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좀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태도가 너무 경쟁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좀 폭력적인 기질도 다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매사에 기대치를 너무 높이 세워서 자기 능력은 모른 채 기대치를 너무 높이 세워서 쉽게 좌절하거나 갈등도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또 너무 머리를 쓰다가 고민하다가 이 행동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자기 깨에 빠지면서 이렇게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제 과로로 실패를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게 됩니다. 매사에 너무 서두르는 것,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질투심도 강하고 이렇게 잦은 분노로 인해 가지고 울분을 잘 토하거나 화병에 잘 시달리거나 그리고 사고도 좀 잘 당하고 특히 화상을 잘 입거나 무기 칼 같은 그런 무기의 상처를 잘 입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쉽게 우울증이 좀 시달릴 수가 있고 잦은 분노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이빨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잘 부러지거나 잇몸 문제 등으로도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고열이라든지 발진 이런 것들도 잘 시달려 가지고 이게 불규칙적인 그런 심장 박동에 자주 시달리는 것이 화성이 물병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여건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건강 문제 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